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22강. 자, 9에서 10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미스컨셉션이 주어네요. 잘못된 개념. 자, 개념 없다는 거죠. 자, importance of virus까지. Viruses. 자, 면은 명사 형태죠. of 뒤에. 중요성. 자, 중요성의 명사고 of 또 바이러스세요. 자, 바이러스의 중요성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이 주어였어요. 복수죠. 자, have 복수동사. 자, 영향을 줘왔다. 계속적 용법이죠. 완료에. 자, 그래서 affected는 부정 영향이에요. 나쁜 영향을. 좀 더 discipline. 자, discipline 학문 연구. 자, 학문 연구라는데 원래 훈련이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 여기 주의해야 되겠죠. in which 완벽한 문장 들어가겠죠. 관계 부사 where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곳에 자, 바이러스가 연구되어지다는 자, 이 바로 완벽한 문장 들어갔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연구되어지는 곳에 영향을 줘왔다. 자, 바이러는 우리가 바이러스예요. 형용사 형태예요. 바이러스 과학. 자, 바이러스 과학은 봐진다도 수동으로 썼죠. are seen. 자, 한번 봐지는데 as는 자격의 몸으로써. 자, 서브가 아래라는 뜻이죠. 서브 디스플린은 하위 학문. 자, 하위 학문으로서 인지되어진다. 그러니까 이거 아래에 놓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위 학문인데 of. 자, 마이크로바이올로지는 미세 생물학 의 학문 분야에 종속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휴먼 메디슨 인간의학 아래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자, 메디슨은 약이라는 뜻도 있지만 의학이라는 표현을 잘 씁니다. 자, 그리고 디스가 말하는 건 뭐예요? 하위 종속. 자, 하위 분야로 이 바이러스가 종속되어 있는 것은 must be corrected. 수정되어져야 된다. 저 조동사 BPP. 이게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강력한 주장 쓰고 있어요, 이 사람. 자, 스터디 연구인데 바이러스의 연구는 must be, must 조동사 동사 원형 be 돼야 돼. 자, be brought forward. 자, be brought 수동이죠. 자, bring의 과거 완료 형태로 가져와져야 되는데 forward하게. 자, 앞으로. 까면 전방위로. 자, 전방이란 말 앞으로란 뜻이요. 자, 그리고 expanded도 수동으로 썼죠. 그래서 BPP에 1번, BPP에 2번 여기 쓰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은 자, 여기서 자, 비동사 PP에 1번 썼고요. 여기 1번. 자, 그 다음 비동사 여기 생략됐다고 봐주시고 BPP 되어져야 된다. 두 번째 쓴 거예요, 여기서는. 그럼 바이러스의 학문 연구는 앞으로 가져와져야 되고 확장되어져야 돼. 자, 해저로 쓰죠. 자, primary는 주요한 자, 대상. 그래서 연구 대상이겠죠. 연구 대상인데 of science, 과학의 연구 대상으로서 되어져야 된다. 자, efforts 주어예요. 자, to characterize 형용사법 썼죠. 자, and 또 to 생략이 여기서 to 생략 뜨고 두 번째 동사 원형이에요. 형용사 형법입니다. 얘도. 그래서 동사 원형이 1번, 동사 원형이 2번. 여기도. 자, 어떤 노력이냐면 이렇게 묶어 주시면 돼요. 자, 노력인데 특징화 하려는 그리고 이해 하려는 노력인데 글로벌 바이럴 다이버시티까지 묶여요. 그러면은 세계적 세계적인 자, 바이럴 다이버시티는 바이러스 다양성을 특징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자, 실제 주어는 아까 복수 주어였죠. 그럼 promise 약속 해주는데 자, 많은 즉각적인 그리고 롱텀은 기간이에요. 장기간의 이익들을 약속해준다. 자, 그리고 from A to B죠. 이제 예시를 드는 거예요. 땡땡 동격의 구조예요 지금. 자, from preventing 예방인데 자, 다음번에 주요한 전염병 자, 주요한 전염병을 예방하는 것으로부터 from A예요. 그 다음 to 어디까지? understanding 자, 이해인데 자, 탄소 주기 자, 탄소의 주기를 연구하는데 in the ocean 바닷속에서 탄소 주기를 연구하는 것까지 2점을 준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는 from A to B의 A의 명사 형태 preventing ing 그 다음 to 또 ing 병렬 구조죠. 둘 다 명사 형태로 썼어요. 자, 그건 new generation 새로운 세대 자, 새로운 세대 of thinkers in evolutionary biology physics and earth science and computer science까지 좀 쳐다 묶이네요. 자, 새로운 세대가 주어죠. 세대인데 사상가
자, 새로운 세대 사상가들인데 진화, 생물학, 자, 그리고 물리학, 지구과학, 자, 그리고 컴퓨터과학에 있는 누구? 사상가들이죠. 새로운 세대 사상가들은. 자, 여기서는 뭐 S로 끝나는 단어 복수 아니란 거, 이것도 한번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학문 이름이 끝날 때는 S로 끝나는 거지 복수 아니에요. 자, 여튼 자, 이러한 새로운 세대가 should cooperate 해야 돼요. should 동사원형, 함께 cooperate, 협력 해야 되는데, 자, with 누구와 함께? 자, physician, 의사, 보통 내과에서죠. 그 다음 생물학자들과 함께 협력해야 돼요. 이렇게. 자, to understand은 당연히 to 부정사 부사용법이겠죠. 이해하기 위해서 모든 것인데, about virus에 대해서. 자, they는 이 새로운 사상가들과 의사들과 생물학자들은, 아니네요. 여기서는 they 잘못 잡았다. they는 바이러스. 뒤에 보니까 틀리네요. 바이러스들은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한 형태인데, of life, 삶에. 자, on planet 같이 가죠. 우리의 행성은 지구상에서. 그래서 굉장히 바이러스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제목은, 자, why we should value the virus science를 more이라고 했는데, 아니고, 여기서 사실상 most라고 썼어요. 느낌을 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한번 봤고요. 자, 그래서 이 중간식 문제에서 바이러스 연구 2점 두 가지는, 자, prevent A from B죠. 예방해주는데 중요한 전염병을, 그리고 이해하게 해주는데 바닷속에 탄소 주기에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게 지구온난화랑 관련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바이러스를 이렇게 씹고 뜯고 맛보고 연구해봐야 된다라는 소재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빅키 씨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러스 과학 연구를 우선시하자.